자, 마이너리그 진출전 제2차전 경기입니다. 플레이인 투어에서의 경기인데요. 먼저 박정석 선수의 넥서스가 10시 쪽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면 8시 쪽에는 박신영 선수의 해처리의 모습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지금 박정석 선수는 90게이트로 초반에 압박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겠고요. 박신영 선수는 지금 90게이트 질런러시가 무섭기 때문에 그 박신영 선수의 그 주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처리를 얹어지는 플레이보다는 그 스포닝풀을 짓고 빠른 저글링, 발업 저글링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갈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예선 96강을 통과를 해서 48강에서 1패씩을 안고 아래에 24강으로 떨어진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면은 마이너리그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경기인데요. 예, 박정석 선수는 이재왕 선수와의 경기에서 너무 힘을 많이 뺐어요. 네. 거의 40분이 넘는 그 남북전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했는데 지금 박신영 선수의 경기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박신영 선수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뭐 게임이 어떻게 되든지 뭐 결정이 나겠죠. 예. 이 박정석 선수가 사실 예선전 1라운드에서는 임균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임균태 선수를 2-0으로 딱 꺾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그 임성춘 해설이 그 말씀을 해주신 이재영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 3차전까지 간 거거든요. 3차전 경기, 다크사우너에서의 경기가 거의 40분이 넘어간 그런 아주, 예, 대장기전을 펼치면서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박신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예. 자, 박정석 선수, 96강은, 편안한 마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48강에서, 이재영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마이너리그 진출전을 갖게 됐는데 자, 박신영 선수의 경기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96강 그러니까 예선 1라운드에서 이동근 선수에게 2-0으로 이겼습니다만은 48강전에서 최인규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러느라고 이제 나중에 마이너리그 진출전에서 박정석 선수와 이렇게 맞붙게 됐죠. 그리고 이 플레인즈 투힐 경기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 그러니까 짐레너스 메모리에서는 이미 박신영 선수가 이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자, 마이너리그 진출전의 2차전 두 번째 맞서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위쪽으로 저글링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박신영 선수 드론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고 드론이었죠 지금. 자, 부진에서 지혜로 추가가 되고 있는 박정석 선수. 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박신영. 예, 이 저글링 6기로 최대한 피해를 못 준다면, 네. 박신영 선수는 초반에 드론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해처리도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되게 되죠. 자, 입구를 지키는 저글링 2를 배치를 해놨고요. 우선 뒤쪽으로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 진영 안에서의 도전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글링의 스피드업이 됐어요. 그런 입장에서 해처리 하나 더 늘리면서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글링 보내면서 프로토스가 테크 못하게 하고 테크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레어가 안전하게 가고 그다음에 히든 스크덴이 올라간다면은 그 이후에 추가되는 그 저글링과 러커로서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의 생각이요. 근데 그 저글링을 박정석 선수가 잘 막아냈고 또 쌓여진 그 질럿을 통해서 본진환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질럿을 통해서 먼저 다시 한번 역습을 준비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진 안에 쌍포 콜로니를 준비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예, 박신영 선수 저거 실수입니다, 지금. 지금 스포닝 풀의 위치가 아주 좋지 않거든요. 자,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질럿. 저글링 둘이 우선 지나쳐버리고요. 뒤쪽에, 네. 추가 병력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기 정도의 지금 6기째 내려오고 있고요. 만약에 저 병력들이 내려가서 임성준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스포닝 풀이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군 코로니가 맞지 않는 부위에서라도 이 지저들이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런 위치입니다. 자, 저글링 소수 가지고 막아내기는 좀 벅찬 그런 프로의 공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포닝 풀 깨지게 생겼는데요. 불만 1.4 먼저 깨뜨렸습니다. 박정석. 야, 이 정도로 이제 스포닝 풀이 지금 이 타이밍에 깨지고 프로토스는 자신의 본진 안에서 아무런 압박을 안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그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경기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들거든요. 자, 경력도 많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박신영 선수도 역습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저글링이 박신영 선수의 저글링이 박정석 선수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진영 안쪽까지 들어와서 프로브를 집중 사냥해주고 있는 박신영. 맞죠. 질러 두 개 지금 프로브라면은 맞고도 남죠 지금. 추가 병력으로 정리를 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박정석 선수가 드론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예 게임을 끝내고자 지금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선프로니 보호를 하면서 우선 선프로니 공격력으로 질럿을 한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박정석 선수가 이긴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난 게임이 지금 우리 이 리플레이로 이렇게 틀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 네. 비밀을 좀 밝혀드려야 되겠는데, 자,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정석 선수의 질럿 6개, 거의 7개가량이 저 메인 해처리 옆쪽에 있는 성공 콜로니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전부 다 몰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몰살한 시점에 딱 타이밍 좋게 스포닝 쿨이 완성이 됐거든요. 박정석 선수 당장 지금 병력이 질럿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저 질럿 3개와 4개를 지금 이 저글링과 성공 콜로니 하나로 전부 다 예 본진 안에서 잡아, 자신의 본진 안에서 잡아낼 수만 있다면은 박신영 선수가 어느 정도 또 이득을 취할 만한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자, 넷 정도의 질럿인데요. 그대로 무시하고 적신 방향에 달리고 있는 박신영 선수. 드라운이 생산돼 나오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대원은 갔는데 뭐 가스가 없어서 지금 뮤탈리스크도 생산하지 못하고 지금 럴커도 생산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나오자마자 지킬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상대 본진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었던 이 정원링의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박신영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발업된 저글링으로 프로브를 몰살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저글링이 치고 들어갑니다만 아, 질럿과의 교전으로 중간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또 입고요. 예, 어떻게 보면 박신영 선수가 생각한 대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질럿의 숫자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프로토스가 태클트리를 타는데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파일럿을 집중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 이 상태에서 자, 파일럿 깨집니다. 네, 언파워드 되면은 이후에 추가되는 저글링을 통해서 병력의 소모만 계속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거 결국 저글링으로 시작해서 저글링으로 끝내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저글링 배치가 됐고요. 네. 추가 저글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 박정석 큰일 났거든요. 이거 지금 스포닝 풀 파괴하고 드론 잡으면서 야, 지금 쾌자를 불렀었는데. 자, 입구에 모여서 자, 셋 정도의 질럿과의 정면 대결. 박신영 선수의 돌파수. 와, 다 잡히겠는데요. 급히 파일런을 다시 워프를 시켜놨습니다만 자, 본진영 안쪽에 저글링이 상당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병력이 동원을 해서 싸워야 하는 박정석 선수인데요. 드라군 두 개의 질럿 하나 지금 파괴됐고요. 지금 드라군 두 개와 프로브밖에 남은 병력이 없어요. 와, 저글링 다 잡아냈네요 프로브로. 야, 저 상태에서 저 파일런 하나만 깨면은 박진영 선수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조금 전 상황에서 저 프로브만 잡아줬으면은 예. 드라군을 상대하지 않고 프로브만 잡아줬으면은 많이 잡았을 텐데요. 자, 프로브 없는 미네랄필드 지역에서 넥서스 잠깐 긁어주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발업된 질럿이 나왔네요. 예.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아둔에서 이 저 질럿의 발업을 스피드업을 지금 눌러놓은 그런 상태였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추가 병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니맵을 보시면 끊임없이 박신영 선수의 저글링들이 적진을 향해 뛰고 있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또 프로브 작업 자원 채취 작업을 못하게끔 직접 공격을 해주고 있는 박신영 선수. 예, 지금까지 저글링만 생산하면서 이득을 많이 본 편이에요 지금. 지금 박정석 선수의 프로브를 보면은 게스를 제대로 채취할 만한 프로브의 숫자도 되지 않거든요. 네, 드론이 지금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요. 이제 스파이어를 지금 그 박신영 선수가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원게스 그리고 본진 자원으로 지금 스파이어에서 뮤탈리스크 계속해서 찍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게스가 200도 안 되게 가지고 예, 있네요. 아, 그래서 스파이어 바로 취소를 해버리죠. 오히려 차라리 저글링으로 조금 더 괴롭혀주면서 히드라이스크 대는 올려서 러커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러커를 통해서 상대도 못 나오게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자신을 확장할 만한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 러커가 더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그 유닛이 되겠죠. 네. 자, 템플러 한판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입구 쪽을 끊임없이 공격을 오히려 받는 입장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 마이너리그 진출전, 이 경기에서 패하면은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아, 두 선수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였죠. 물론입니다. 이 특히나 박정석 선수는 첫 번째 게임을 뺏겼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예, 그대로 탈락이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3전 2선승에서 지금 1대 0으로 박신영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의 2차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예, 게다가 이렇게 다 잡은 줄로만 알았던 초반에 끝낼 줄만 알았던 이 경기를 진다면은 박정석 선수는 진짜 정신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요? 네. 자, 초반에 스포닝풀을 본진 안까지 들어와서 파괴시켰고요. 상황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흐름이 점점 박신영 선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가 지금 그 스파이어를 선택을 하지 않고 중간에 취소시키고 러커를 선택한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글링으로 본진으로 저글링을 통해서 박정석 선수의 본진에 난입을 했을 때 아둔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아둔 다음에 바로 템플러 어카이브가 올라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러커를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토스는 로보틱스를 올릴 수밖에 없고 로보틱스를 올리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원 확보를 해서 병력 뭐 체제 변화를 한다거나 혹은 뭐 경력을 많이 구성을 해놓게 되면은 분명히 박시영 선수가 완벽하게 굳히기 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자, 러커 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자, 입구. 아, 조금이라도 진출을 하고 있는 유닛이 있으면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 자, 질러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만 추격을 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의 저글링. 예, 지금 자신은 럴커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안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른쪽까지 언덕 위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확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드론만 하나 얹어놓고 있는 박신영 선수. 예, 일단 박정석 선수 안심하겠네요. 상대방에게 멀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다크 템플러가 나오고 있네요. 박정석 선수. 자, 다크 템플러 살짝 멈췄다가 그대로 오른쪽하고 예. 지나쳤고요. 아, 본진의 오버로드가 없네요. 자, 길목에 입구 쪽에 하나가 있는데 예, 앞마당엔 아, 지금 해토리 취소했죠. 자, 아, 본진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앞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드론 하나 정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배치만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는 러커가 준비가 된 박신영 선수의 또 한 번의 반격. 예, 일단은 박신영 선수는 정원인과 러커를 통해서 최대한 지금 시간을 좀 끌어주고요. 아니면은 저글링 다수 생산해서 본진 앞쪽에 그 포톤 캐논과 방어 라인 뚫어버리고 그냥 러커 두 개만 본진 안쪽으로 들여보내게 된다면은 그대로 뭐 경기 끝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러커 하나를 심어 놓고 그대로 안쪽으로 저글링이 들어갑니다. 오, 자, 박신영 선수의 공격. 러커 예, 쏘기는 합니다만은 자, 캐논이 너무나 힘없이 파괴가 됐고 다시 한번 파일럿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석. 예, 게다가 박정석 선수의 그 주력 유닛들은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저글링을 통해서 저 포톤 캐논만 파괴하면은 무조건 될 텐데 캐논 안쪽에 하나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저 럴커 한 기 죽은 게 타격이 너무 컸어요. 예. 자, 약간 뒤늦은 타이밍에 아컨이 들어왔습니다만. 자, 럴커 한 기가 있었어도. 그렇죠. 예. 너무 몰살이죠, 몰살. 네. 예, 예. 지금 프로브가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브가 잡혔기는 했습니다만은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정얼링 다수 뽑아가지고 저 포통 캐논 한 기만 어쨌든 파괴를 하고 그 러커가 살아남았으면은 그대로 경기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렵사리 막아내면서 박정석 선수 다시 한번 정밀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저버터를 건설해주고요. 아, 러커가 하나 더 있었으면 스스로 큰일 났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네. 확실하게 하는 거겠죠. 큰일 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뭐 그대로 경기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박신영 선수의 진영. 초반에 그렇게 암울했는데 이제는 별다른 위협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신영 선수의 그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지금 아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박신영 선수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유닛이 히드라가 아닌 저글링이란 말입니다. 자, 저글링들이 다크템플러를 쫓아왔습니다만 오버로드가 약간 빗나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저글링으로 어쨌든 저 방어 라인을 뚫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칸이 3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마당에 확장하면서 또 확장 자원 바탕으로 해서 아 잡혔네요. 확장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히드라를 좀 다수를 모아가야 될 텐데 박정석 선수 타이밍 안 주고 내려오네요. 지금 네.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자, 더 기다리지 않고 옵저버가 확보가 되자마자 아래쪽으로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박정석 선수. 자, 저글링 상상 서 있습니다만 아코니 셋이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래곤 딜과 질런. 아크텐 플러가 아무런 역할도 못해주고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쉽겠습니다. 아닙니다. 해처리가 지어지던 것을 한 번쯤 취소시켰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의 그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자, 러커 하나가 있습니다만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박정석. 옵저버를 잡고 지금 빠졌습니다. 아, 같이 오지는 않았군요. 자, 옵저버 어디다 놓고 왔는지. 옵저버는 지금 이미 잡혔죠. 탈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화면인데 박지영 선수가 오버로드로 보자마자 옵저버부터 잡아내고 자신의 병력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 멀티도 지키고 병력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자, 하지만 병력 뒤로 안 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 자, 확장을 더 가져가고 있는 박신영 선수인데 자, 박정석 선수에게 어떤 해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박정석 선수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밀어붙여야죠. 지금 박신영 선수의 히드라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해놓은 아콘, 예, 아콘 저 세 개를 이용해서 앞멀티 지역을 공격해야죠. 자, 병력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박신영 선수. 아콘만으로 우선 부딪혀보는데요. 드래곤 하나밖에 없는 박정석 선수인데. 박신영 선수도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상대의 어떤 확장기지라든가 이런 견제, 그리고 병력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간에 허리를 끊기 위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리 진출했었던 박정석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진짜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과반수의 예. 병력을 잃었어요. 예. 게다가 이미 럴커는 잡힌 후인데 예. 옵저버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히드라는 다 잡혔죠, 많이. 자, 앞마당 지역에 방어 없습니다. 편안하게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 박정석 선수. 자, 저 정도 병력 잡아낸 데다가 이 앞마당 해처리까지 파괴를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이 병력으로 박정석 선수의 자원적인 타격을 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자, 하이템플러 둘이나 버티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신경 있고 아콘으로 앞질을 하고요. 우선 질럿을 맞서면서 뒤쪽에 캐논. 자, 프로브까지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 뒤쪽에 히드라 돌기 시작을 하고 프로브에 의해서 길 막히면서 네. 결국 이 박신영 선수의 이 진출했던 병력으로 효과를 못 본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네. 예, 그러면서 멀티 나가고요. 예. 자, 러커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날아갔죠, 지금. 예, 해처리 하나가. 예, 지금 이렇게 보면요. 박정석 선수의 주 병력인 아콘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박신영 선수의 유닛은 쌓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갖추고서 아래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박정석 선수. 러커 본 진영에서 황피 저글링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박신영 선수인데 병력은 모두 다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 있고요. 네. 길목에 러커 하나를 생산해서 박아놨습니다. 정말 처절하네요. 저 프로브의 숫자가 지금 드론의 숫자 봐도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자, 사이언 스톰을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게스도 지금 프로브가 한 기가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아, 옵저바타 도망가고 있는 러커. 갇혀진 프로토스의 힘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뭐 다수가 갇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합 자체가 네. 일단은 박신영 선수가 부담스러워할 만큼의 조합이 됐습니다. 발업된 질럿과 그 다음에 아칸 4기. 자, 아콘 4에다가 이제 추가로 나오는 하이템플러는 사이언스톰을 뿌릴 각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이템플러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앞마당 확장 지역에 프로브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러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야, 박시영 선수 어쨌든 지금 확장을 해야 될 텐데 네. 끝까지 쫓아온 이 병력에 의해서 지금 예, 주력 부대가 괴멸당하게 생겼거든요. 자,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공격을 받으면서 경기 포기를 하고 맙니다.
자,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 아, 박정석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박정석 선수의 완승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중반쯤에는 박신영 선수의 반격, 본진영 안까지 들어와서 언플러그드를 시키면서 이 게이트웨이를 마비까지 시키는 그러한 철전을 펼쳤습니다만 마지막에 갖춰진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에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예. 프로토스의 역전의 역전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박신영 선수 초반부터 이렇게 다 졌다고 생각한 경기를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 3차전에서 박신영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새로운 2차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바로 펼쳐졌던 예선전 경기 4경기를 추려서 여러분께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준비한 경기 4경기를 다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경기의 양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런 선수들 간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시즌 최종 예선에 오른 24명의 선수들과 이 마이너리그에 진출한 12명의 선수가 이제 모두 다 결정이 되겠죠. 네. 이제 3주간의 이 최종 예선의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 리그의 12명의 선수 그리고 먼저 시드를 받고 있던 4명의 선수와 합쳐져서 16강이 바로 확정이 되겠고 예. 이 2차 최종 예선의 24명 가운데 패배를 한 12명의 선수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마이너리그 진출자 12명의 선수와 합쳐져서 마이너리그 24명 24강을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총 진출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자, 이번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테란 11명, 프로토스 4명, 저그 9명의 전사, 24강 스타 리그의 도전자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자, 테란에는 김현진, 한승엽, 베르트랑, 나도현, 김정민, 서지훈, 변길섭, 이병민, 오상봉, 최현성, 최인규 선수가 포진해 있고요. 프로토스는 4명, 가장 적은 종족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병호 선수, 김한중 선수, 박용호 선수, 김성재 선수가 프로토스 유저로 합류를 해 있습니다. 적은 9명의 선수, 홍진호, 주진철, 변은종, 강도경, 장진수, 이재항, 나경보, 박성준, 심소명 선수. 자, 이렇게 24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목요일부터 펼쳐지는 생방송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각자 이 승패에 따라서 포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2강 마이너리그 진출자입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마이너리그에 먼저 선착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테란 4명, 차재욱, 최수범, 조정현, 김동진 선수고요. 프로토스는 2명. 역시 마이너리그에도 현재까지 프로토스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박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고요. 적은 5명의 선수. 조용성, 성학승, 장진남, 박신영, 임정호 선수 그리고 랜덤 유저 이현승 선수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선수가 먼저 마이너리그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전반적으로 프로토스 유저가 합쳐서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선수가 6명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 앞으로 프로토스 유저분들께 좀 더 이 프로게이머 선수들께 바라는 말씀이 선배로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바라는 거라. 네. 예, 뭐 저 아직 게임을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니까요. 뭐 네. 제가 다시 뭐 좋은 성적 낼 때까지 예, 그 자리 지켜주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그 저기 프로게임계의 그 초창기 뭐 초창기부터 이끌어오고 있는 3대 프로토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임성춘, 송병석. 예, 네. 이렇게 세 선수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세 선수들 중에 두 선수가 모두 다 지금 해설을 하고 있네요. 예. 김도형 선수도 선수였죠. 예, 선수 출신이었죠. 예,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김동수 선수가 해설을 하고 나서부터 우승을 했어요. 네. 자, 방송 이 더욱더 게임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질 수 있는 선수로서의 기량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임성춘 해설자께서는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설을 그 시작하고 난 이후에 예, 우승을 했으니까 그 징크스를 그것이 어떻게 좀 징크스화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예, 해설을 또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임성춘 선수의 워낙 입담이라든가 오늘 해설하시는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일단 우렁차지 않습니까? 네. 예, 흥분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흥분할 수 있는 그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임성춘 해설의 앞으로의 맹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자, 2003 MBC 게임 스타 리그 2차 시즌
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진행 방식이 도입됐다는 이야기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달라진 진행 방식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양대 리그로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차 리그는 먼저 지난 1차 시즌에 시드를 받고 있는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와 2차 리그 방송 예선을 통해서 선발이 된 앞서 24명 가운데 이제 승리를 한 선수 12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총 16명의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16강을 구성을 하겠고요. 마이너리그는 2차 리그 상위 12명이 아닌 하위 12명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방송 예선, 3주간의 방송 예선에서 패배를 한 12명의 선수가 여기에 합류가 되겠고 앞서 확정이라고 말씀드렸던 12명의 마이너리그 오프라인 예선 36강을 통과한 선수가 여기에 또 합세가 돼서 24강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가 기존에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메이저리그의 메이저리그와 동시에 좀 유기적인 관계로 연동되는 마이너리그가 생김으로 인해서 바로 이 방식으로 선수들을 저희가 선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의 어떤 선수들의 구성 방식은 단 그러니까 2차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2차 리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활용되는 그런 그 예선 방식이었고요. 네. 다음 차기 스타 리그에서부터는 마이너리그의 빈자리 그러니까 16명만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한 오프라인 예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점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죠. 차기 리그, 그러니까 3차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펼쳐지고 있는 2차 시즌 이후에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구성.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는 마지막 이 16명 선수 가운데 마지막 순위 4명의 선수만이 바로 마이너 리그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예. 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 방식 나오죠. 그러니까 1위부터 차기 진행 방식입니다. 1위부터 8위까지. 그러니까 2차 리그에서 1위부터 8위까지 차지한 선수들은 차기 메이저 진출 시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9위부터 16위까지 이 8명의 선수가 싸워서 패배한 4명의 선수는 마이너로 떨어지게 되고요. 승리한 4명의 선수는 메이저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메이저에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출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승자 4명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서 메이저 리그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인원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마이너 리그 같은 경우는 그 승자 결정전에서 패배한 메이저 리그 선수들 4명이 마이너 리그로 지금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마이너 리그에서 상위 4명까지의 선수들이 지금 메이저 리그에 나머지 네 자리 빈 자리를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번 2차 시즌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모두 구성한 다음에 메이저 리그는 16강 경기, 마이너 리그는 24강 경기로 펼쳐지고요. 메이저 리그에서 하위 4명의 선수가 마이너 리그로 내려앉고 마이너 리그에서 상위 4명의 선수가 메이저 리그로 진출을 하는데 새로운 예선은 마이너 리그의 16명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예선전만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종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선수들과 지난 대회에 1, 4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구성하는 16강 메이저리그 강민, 이윤열 선수, 조영호 선수, 전태규 선수 이런 16명의 선수들은 75%의 높은 확률로 이제 차기 3차 MBC 게임 스타 리그에 잔존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선이 그 어떤 대회보다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대회는 네. 이번 대회 16강은 그저 16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뭐 하루에 3전 2선 승계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어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저희 MBC 게임 스타 리그,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대회에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점하기 위해서는 예. 좋은 위치를 위해서는 이번 예선에 모든 기량을 다 쏟아부는 최선을 다하는 경기, 자신의 모든 기량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예선전 남아있는 경기 24명의 선수를 메이저리그냐 마이너리그냐로 나누는 최종 예선 오프라인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가든 마이너리그로 가든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 명경기의 선수로 기록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3판 2선 승제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3경기, 그러니까 3번의 대전,
가운데 한 번의 경기는 또 오프라인으로밖에 소화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재밌는 현상이 방송으로는 두 경기를 보시고요. 만약에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은 나머지 번외 경기, 그러니까 네. 방송에 안 되는 경기를 직접 현장에 와서 선수들과 가까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총 9경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방송을 네. 통해서는 최대 6경기까지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겠고요. 이곳 현장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대전, 역시 현장을 많이 찾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성추 선수, 마지막으로 오늘 첫 해설을 하신 소감을 짤막하게 들으면서 오늘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 예.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이 표현력도 참 이승환 해설처럼 이렇게 참 좋은 말들만 나올 텐데 네 그러고 싶네요.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바로 8월 14일에 펼쳐지는 최종 예선전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리플레이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임성춘 그리고 한 명의 영 해설가 이승원 해설 그리고 캐스터 최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